가는 걸 추천해. 왜냐면 뭔가 MT 갈 시즌이면은 나름 친구들이 많이 생길 때 가는 거여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은 그거. 흑역? 아니요. 흑역사가 반대지 않았어. 아... MT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흑역사인데. 근데 일단 엄청 애들이 무슨 이유냐? 왜 죽어가지고 방에 들여서 재웠는데 갑자기 또 하트 충전해 줬나 봐. 자 다시 나와. 다시 나와가지고 그새 또 술 먹고 또 죽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하면 체력이 비어서. 일단 저희가 입학 이렇게 딱 확인을 했어요. 세종대 아, 학교. 어, 그냥 센터라고 하는데. 맞아. 저희 학교에 대학물이라고 거기에 올해 신입생들 다 몰아놓고 앞에서 되게 몇 시간 동안 재미없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뭐 졸업 전까지 이런 거를 이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들으면 졸업 전 몰라도 모르는 소리든지. 그냥 갔다가 그냥 강등장 비밀 같은 거 가지고 거기서. 새내기 교육도 한번 가볼까 하고 새내기들이 이렇게 삐약삐약 하면은 앞에 막 빵빵빵 치면서 우리는 딱 드라마틱해. 어린이들 그냥 뜨다 올라가면 빵빵 저기 막 깃발 흔들리고 있고 지금 막 티라는 무슨 인형 듣고 막 빵 부르는 그 구호로 기선제압 하잖아. 빠대끼 맞아. 그래서 깃발 막 그러면은 그 신입생들 아 근데 진짜 설렜는데 이렇게 패딩관단 저거 웃기지 못해. 미소매치는 선배한테 OT가 끝나면 수강 신청을 하겠죠. 수강 신청하기 전에 예체되는 OT를 하고 OT는 그냥 같이 노는 거 같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재밌어지고 노는 거 하고 그렇게 끝나고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과에서 공식적으로 MT가 생길 수 있거나 그냥 우리끼리 소소하게 가서 놀자 이런 OT가 그러니까 뭔가 개강 전에 하는 행사들은 제가 정보를 위주로 주는 거고 개강 이후의 행사들은 친목 위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MT의 스펠링을 아시나요? Membership Training. 무슨 생각하셨죠? 근데 MT에서 뭐 CC들이 그렇게 아 그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드라마랑 뭐 웹툰을 보는 그렇더라고. 막 술 취했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서 선배가 나는 술을 안 좋아해. 안 마시니까 상쾌할까지 안 가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 절제하고 그냥 혼자 마시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굳이 선배들이 막 술 강요 안 해요. 요즘은 강요하는 문화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선배들이 후배들이 더 무서워요. 아 선배 드셔야죠. 선배들한테 술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막 다가가려 할수록 오히려 선배들은 더 좋아하는 거. 근데 진짜 MT 가서 흑역사가 진짜 많이 생기는데 내가 갔었을 때 그냥 뭔가 딱 기억 남는 거는 취한 사람들 몰아넣어서 재우는 그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데려놓으려고 이렇게 애를 끌고 가고 있는데 딱 눕자마자 갑자기 깜깜하니까 불을 꺼놓잖아. 근데 깜깜하니까 뭐야 여기 클럽이야? 이러면서 막 저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 아니야 누운 상태로 그래서 막 옆에서 저 웃으면서 부끙부끙 이렇게 그냥 마시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 드시나 일어나 안 일어나지 아유 술 마시면은 화장실 가고 싶어 그냥 진짜 아니 뭐 취했다 싶어 아니면 수시로 일어나 봐 아니면 눈치 게임 하자 1! 아 근데 막 일찍 들어가서 자는 건 아무래도 1박 2일이고 막 이런 아쉬우니까 그냥 쉬었다 마시거나 아니면 아 저 이번 아주 뭐 쉴게요 이러고 나면 진짜 산책하러 오거나 그래서 뭐 산책? 아쉽겠지만 그날의 정도가 아니야. 이제 옆에 있는 동기들과 그치. 4년 동안 지지고 폭발했다. 물린 나를 맡아. 그치. 4년 플러스 알파. 고정 복수 하세요. 플러스 알파 하고 싶다 하면 고정 복수 하세요.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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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미팅이든 마팅이든 아 잠깐만 이게 할 사람 하면 되게 선택순으로 나나나나 이렇게 해서 딱 마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마음 먹으면 일단 푸석도 다 내리고 푸석도 다 내리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약속 잡아. 근데 진짜 너무 나는 막상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근데 하루 전날 진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막 갑자기 너무 나가기 싫은 거구나. 다 빡붙일까 이러다가 결국 나간 게 그때 그 패딩
밥이. 근데 나는 파팅을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아 미팅. 어 한 번 딱 했었는데 나는 되게 별로였어. 아. 근데 나도 좀 안 좋아하는 편이야. 왜냐면 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 어. 그래서 내가 왜 맞지 않냐고 생각을 했던 게 거기서는 어색하니까 뭐 이쪽이든 그쪽이든 한 분이 뭐 분위기 메이커가 와 막 이러는 말이야. 근데 뭐 내 성격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난 그게 되게 불편하고 무례하게 느껴졌어. 아~ 나는 안 맞다. 그래서 나는 자만추. 나도 자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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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파티는 잘 만나려는 마음이 아니야. 잘 뭐 거기 가서 대체 뭐 잘. 아니, 완전 아니지 않지. 일만의 힘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 나를 이렇게 다 찾아보잖아. 그 페이스북에 어떻게 보면 있어도 어떻게 보면 푸사도 보면서 아 이번에는 우리야 그 목적을 딱 정해놓고 가는 거야. 아 알겠다. 그러면 아 나 이번에 해야겠다 이러면서. 뭔가 파팅이든 미팅이든 일단 재밌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지 이게 전화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술이었죠. 도대체가 맞아 맞아.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술이 필요하다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그래. 카페를 가시면 나는 소수정예를 만나는 그냥 친구의 근데 한번 나가보고 자기 스타일이면은 여러 번 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한두 번에 끝내는 거고. 근데 뭐 진짜 많이 나가는 뭐 한 달에 40번 정도 나오고 너무 과장했다?